안녕하세요, 여러분. A10T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현대자동차 Venue입니다. 1.6 엔진에 123마력, 15.7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시작 가격은 1,473만 원 되겠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인식을 해드렸는데, 그 시트로엥에서 판매하고 있는 칵투스 C4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자동차 고유의 디자인이 덧대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15인치짜리가 제공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205, 55 아래 17인치짜리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뭐 윗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본 스타팅 모델은 15인치고 그 위에 이제 모던이라던가 플롱 모델로 가게 되면은 17인치 타이어로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뒤에 후면 디자인은 정말 제가 본 현대자동차 SUV 중에 가장 좋은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조그만 스마트한 아주 4m 40밖에 안 되는 작은 사이즈의 차인데도 뒤에 풀 LED 방식으로 형식을 채워졌다는 것 자체가 현대자동차가 베뉴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를 보시겠습니다. 트렁크는 차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요. 1단 구조와 2단 구조로 나눠서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쪽에 짐을 좀 수납하기에 용이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추세와 마찬가지로 스페어 타이어는 장착이 안 되어 있고요. 그냥 리페어만 할수 있는 키트만 하단 쪽에 들어가 있다는 거, 요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베뉴를 보고 가장 깜짝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레터링 부분에서도 일반 그냥 도금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중 처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만 보셔도 현대자동차가 베뉴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아실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뒤에서 봤을 때는 디자인의 완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네요. 자, 이제 안으로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뒷좌석에 앉아서 하는 행동이 있지요. 자, 이제 레그룸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작기 때문에 넓지는 않지만 주먹 하나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다소 아쉬운 부분은 뒷좌석에도 송풍구를 좀 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지요. 나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는데 8인치 디스플레이를 지금 장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추가하실 수 있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모델들은 디스플레이만 있다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굳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액정 부분은 꼭 추가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옵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스마트라고 하는 옵션이 1,473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동 변속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토 에어컨이라던가 스티어링 열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1,473만 원은 기본 거의 그냥 평범한 아주 베이직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147만 원을 추가를 하시면요. 그 이제 자동 변속기를 장착하실 수 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어를 이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59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 가격을 선택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 모델도 모던인 것 같아요. 모던 같은 경우에는 1,799만 원, 그냥 간단하게 1,8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0만 원에 인조가죽 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버튼 시동하고 스마트키, 원격 시동, 뭐 열선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이런 각종 필요한 옵션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요 가격에 모던만 선택을 하셔도 오토미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CVT 오토미션으로 바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옵션을 좀 선택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여기에 멀티미디어 그 라이트 플러스라던가 익스테리어 옵션을 좀 선택을 하시면 대략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한 2천만 원 내외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약간 디자인 완성도가 높은 이런 옵션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차가 좀 작은 차기 때문에 뭐그 안전기술이 좀 빠지지 않을까, 현대자동차가 기존에 고수했던 그런 방식으로 본다 그러면 좀 빠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안전기술이라 그래서 전방 추돌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 추돌방지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 또 들어가 있고, 운전자 주의,
그 다음에 하이빔 보조 기능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에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ADAS라고 하는 아다스 기능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옵션, 아다스 기능 자체는 스마트 옵션에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에 상관없이 옵션, 안전 옵션 부분에 상당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거는 하나는 앞좌석에 뭐 어드밴스 에어백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커튼 에어백에서 에어백이 6개가 또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는 TPMS 기능이라던가, 그 다음에 급제동하게 되면 경보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가장 여자분들이 선호할 만한 옵션이 뭐가 있냐면,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아마 여자분들은 많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마트라던가 이런 데 올라갈 때 차가 쓰거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차가 쓰게 되면 예전차 CVT 같은 경우 뒤로 밀릴 수 있는 기능이 좀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식겁하거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옵션 1473만 원짜리 옵션을 선택을 하셔도 안전 지능형 안전 기술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어백이라던가 안전에 관련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제가 말씀드린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CVT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도 많이 보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제가 오늘 이 차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현대자동차 코나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